네, 개장전 오프닝 리포트입니다. 오늘도 목표 주가와 의견이 바뀐 종목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입니다. 오늘은 상향 조정된 종목은 없었고요. 목표가 하향 조정된 종목이 카카오, 이마트, 동국제약, 한미반도체, 삼성전기, 특히 카카오가 많이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래서 카카오 잡았습니다. DB 금융투자이고요. 매수 의견 유지, 목표 주가를 가장 낮게 잡았습니다. 11만원에서 78,000원까지 낮춘 그런 내용인데요. 제목은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힘든 거 지나간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3분기 실적 전망은 예상치를 하회합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7%, 3%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봤지만 예상보다 부진하고요. 세부적으로 플랫폼 쪽에서는 커머스가 약화되고 있는 반면에 모빌리티가 고성장을 하면서 호조를 보일 것이다 라고 예상했고, 콘텐츠 쪽에서는 외형이 축소되고 비용 쪽에서는 전분기 정도의 수익이 유지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모멘텀은 계속해서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앞서 아시다시피 화재 사건 났죠. 그러면서 피해 보상, 이런 광고 중단 이런 것들이 연결돼서 4분기 실적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단기 약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친구탭에 대한 비즈보드 광고를 확장하고 프로필 개편, 모빌리티 매출 구성장 이런 것들은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좋게 보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다른 피어 그룹들의 멀티플 하락을 고려해서 목표 주가는 낮췄습니다. 네, 다음은 소비재 쪽에서 이마트 체크해 볼 텐데요. 삼성증권이고요. 매수 의견 유지, 13만 5천원에서 10만 4천원으로 하향시켰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날 때 주가 모멘텀 회복을 기대해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올해와 관련돼서는 이커머스에 대한 적자가 축소가 되는 것을 반영해서 전망치를 조금은 상향 조정을 했고요. 내년과 관련해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계 소비 여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유통 계열사의 원가율 위축 우려를 반영해서 약간은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목표 주가를 내린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내년 실적이 안 좋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주사의 이런 할인폭이 커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서 기존 할인율을 30%에서 50%까지 더 늘려버렸습니다. 그게 좀 악재가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가치가 20%가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있는데 우선 단기적인 추가 모멘텀이 약하다라는 것이 약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동국제약 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이고요. 매수 의견 유지, 3만원에서 22,000원 낮췄습니다. 제목을 보면은 이제 외형은 견조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서 3분기 실적과 관련된 프리뷰를 좀 자세하게 담았는데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2%, 매출이 11% 증가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 부분을 해석을 한 걸 보면 작년 같은 동기 대비해서 어닝쇼크를 했던 거 대비해서 회복세가 좀 나오고 있다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영업이익 쪽에서는 마진이 낮은 수준으로 나와서 본격화되지는 않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성이 낮은 이유를 세 가지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가 마케팅비가 늘었다는 것, 그리고 전반적인 에너지 때문에 이런 생산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비용이 늘었다는 점, 그리고 일회성으로 인건비가 늘었다는 것을 이유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 때 이 수익성이 둔화됐던 요인이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진다라는 관점이 나오게 되면서 동국제약은 이런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했습니다.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이고요. 매수 의견 유지, 19,000원에서 16,000원으로 낮췄는데요. 모멘텀이 둔화되지만 주주 환원이 확대되는 건 긍정적이다라고 보고인데요. 3분기 실적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이 전 분기 대비 30% 감소, 매출액은 35% 감소가 되겠습니다. 원인을 보자면 미국 정부의 중국발 이 핵심 장비 출하가 통제가 되고, 그리고 글로벌 경기 위축에 따라서 투자가 감소되고 있다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주 환원과 이 모멘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올해 3분기 카메라 모듈과 장비의 매출이 부진했고, 그리고 HBM용 신규 장부 역시 장비가 발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연되는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고요.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게 주주 환원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건데, 지난 9월에 자사주 한 1.6% 규모, 그러니까 돈으로 따지면 200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자사주를 11월 중에 소각할 계획이라고 공시를 했고요. 10월 중에 추가 자사주 300억 원을 매입할 예정이다라는 것들이 그 좋은 재료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대한 실적 추정치가 낮아지게 되면서 목표 주가는 낮췄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MLCC로 유명한 회사 삼성 전기가 되겠습니다. 현대차 증권에서 의견 냈고요. 매수 의견 유지 23만원에서 17만원으로 낮췄습니다. MLCC의 바닥을 잡는 방법은 이렇게 물음표로 시작을 했고요. 3분기 실적과 하반기 전망을 냈습니다. 우선 스마트폰 그리고 PC 수요가 점점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기존 추정치를 스마트폰 쪽에서는 2%, PC 쪽에서는 8% 하회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회하는 부분을 MLCC가 다양한 수요에 힘입어서 커버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 MLCC의 바닥을 잡는 탈출 신호로서는 DRAM의 가격 흐름에서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DRAM의 가격이 좀 더 회복될 수 있는 구간을 내년 2분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장 부품에 대한 모멘텀이 유효하다라는 내용인데요. 하반기 매출액이 상반기 대비해서 2.7% 더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봤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 가파른 엔저로 인해서 일본의 수동 부품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은 높아진다라는 부분까지 언급을 했고요. 당장 내년 예상 주당 순 자산 가치가 하향 조정이 되면서 목표 주가를 낮췄습니다. 지금까지 오프닝 리포트였습니다.